Last Christmas I gave you my heart, but the very next day. 하얀 똥이 내리던 작년 오늘이었습니다. 녹음에 안무 연습을 하고 너무 우울한 나머지 칙칙한 연습생 7명은 거리를 살고 있고 우리는 크리스마스에 삼절 모습. 아, 그리고 2013년이 되어 꿈에 그리던 데뷔 100일 신인상을 받았던 시상식을 거쳐 우리에게 무심한 줄 알았던 우리 사장님이 소고기 회식까지 숨가쁘게 2013년을 보내고 누구보다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방탄소년단 BTS 꿀의 팬 06.13MHz 첫 곡입니다. 빅히트 가족들이 함께 부른 Perfect Christmas. 눈이 많이 내린 밤이 아름답지만 더 아름다워 보이는 너의 모습이 반짝이는 별보다도 더 환히 빛이 나. How can you be so perfect? 외롭지 못하게 하고 이유 없이 안아주고 싶어. No, 안녕하세요, 아미 여러분들. 여러분들 말고 아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뭐 아니 걔 뭐 맨날 24시간 이렇게 계속 붙어 있는데 뭐 안녕해요. 그냥 우리는 그냥 항상 그렇죠. 24. 굉장히 안녕합니다. 안녕한데요? 안녕한데요? 안녕하세요, 아미 여러분들. 오랜만에 찾아온 HBC 스페셜 라디오 BTS 꿀 FM 06.13MHz DJ 맹장입니다. DJ 맹장. 그러시겠어요. 맹슈. 네, 100일 라디오 세 달 만인 것 같은데요. 아, 자, 이제 방탄 여러분들 인사. 각자 이제 카메라 보이시죠? 네. 두세 번! 자!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반갑습니다! 너 기습 인사였어. 나 사례 들렸었는데. 각자 내 카메라 보고 인사를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방탈방네 성구입니다. 빠르네요. 안녕하세요. 비입니다. 안녕하세요. 몬스터입니다. 랩 또 있습니다. 네. 뭐 저는 뭐 슈가고요. 맹슈. 네, 안녕하세요. 마티 형 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민입니다. 안녕하세요. AKA 희망입니다. 우리 AKA 한가방님입니다. 우리 방탄 여러분들 정확하게 저희 9월 20일에 저희 라디오를 한 뒤로 두 번째 라디오로 이제 아미 여러분들을 뵙게 됐는데 사담하니군요. 어떻게 지내세요? 다들 잘 지내셨나요? 그냥 뭐 잘 지냈죠. 그렇죠. 네. 저 어제도 봤잖아요. 네. 왜 그래요? 오늘 아침에 6개월 전부터 계속 보고 있는데 같이 눈을 떴잖아요. 6개월 전부터 계속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사실 이제 연말 이제 장기자랑 하고 왔어요. 장기? 아, 나오셨네. 또 개그 나오셨네. 세상에 잠시 아픈 동안 많이 죽으신 것 같아요. 많이 자랑하셨네. 어디 가셨어요? 우리 친구가요. 저한테 옐로우 카드를 주셨네요. 옐로우 카드. 경고입니다. 한번더 재미가 없으면 퇴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끼리야. 정국이는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요즘 노래 연습과 춤 연습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니 사실 정국이랑 이제 랩몬스터가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이제 같은 이제 회사 선배님들이죠.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이제 선배님들이랑 이제 퍼펙트 크리스마스라는 곡을 이제 냈는데 와 부러워. 제가 그 스페셜 스케치 영상이랑 제가 다 봤거든요. 귀여워. 귀여워. 뭐 혹시 뭐 에피소드 같은 거 없어요? 제가 제 선배님들
처음 맞춰보고 하는 건데 굉장히 떨리는 거예요. 왜 그래 너답지 않게. 또 책상에서 막 화음 같은 것도 화나시더라고요. 책상에서 저는 정국이 그때 저의 소중함을 많이 느꼈다고. 아니 제가 리플링 없었으면 저는 제가 예전에 봤는데 되게 행사를 갔는데 거기 이제 안 그래도 저희 이제 회사 이제 선배님들이 다 있었거든요. 맞아요. 다 있는데 이제 정국이랑 이제 퍼펙트 크리스마스 해야 되니까 이제 인사를 드리려고 이제 갔는데 정말 되게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보는 정국이. 안녕하세요. 평소에 저에게 아유 우리한테 다 그러고 이런 거야. 보고 있는데 아 쟤도 참 많이 떨리겠구나.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에피소드를 들었죠. 이제 들었는데 뭐 화음 넣는데 저희는 저희 민망해가지고 워낙 이제 오래 하시고 잘하시는 이제 선배님 저희는 화음 한 번 못 넣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따로 조건 선배가 들었던 게 아 중국이 지금 장도를 잘한다고. 아, 정국이 중국이 잘한다고 칭찬을 중국이 정국이 중국이 선배님이랑 이제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친구 참 물건이네. 이름은 정국. 아 스케일은 정국. 그 생각했어요. 어, 정국이가 원래 제가 옛날에 뭐 저희 믹스테이프 라이크스타 이런 거 만들 때도 약간 화음을 약간 좀 얘가 좀 본능적으로 알아서 네. 넣는 그런 게 있어요. 아 역시. 네. 근데 그 선배들 앞에 가니 그 선배님들 앞에 가니까 진짜 못 넣더라고요 얘가. 그래서 아 좀 자신감 있게 해라. 네, 그래. 아. 형이 소중한 줄 이제 알았지? 네, 형이 왜? 무시하지 말라고. 아, 나의 소중함은? 있었어? 굉장히 굉장히 겸손했다 그러더라고요. 아, 너무 겸손하다. 지금 듣기로는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여줘. 안녕하세요. 완전 애기였다고. 어쩐지 둘이 그렇게 붙어있더라. 아, 근데 진짜 그 제가 레몬스토 랩도 그렇고 정말 굉장히 좋은 곡이었어요, 정말. 네, 아, 진짜 좋은 곡이었어요. 아, 저는 우리 막내가 방탄 형들에 대해 소중함을 아주 가득히 느꼈길 바라면서 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어, 네, 아, 어떤 노래가요? 굉장히 어울리는 곡이죠. 네. 어떤 노래죠? 왜 지민아 주세요. 기억 안 나죠. 솔직히 말해 기억 안 나죠. 지민이 말거든요. 얼굴이 빨개졌어. 뭐야 이거. 이게 정말 어. 크리스마스만 잘 어울릴까요? 네, 좋아요 듣고 오신 거 야, 이게 너무 좋다. 아, 뭐야. 사진마다 좋아요 난 바라는 처음 보는 저 남자 누구야? 아 맞다 나 이제 남자친구 아니지 자연스레 네 번호 눌렀잖아 전화나 카톡 하자니 꼭 치는 것 같고 뭐라도 안 하면 나 신경도 안 쓸 것 같아 싫어요 버튼은 없는데 싫어져 30년 명중 하나가 되는 게 여기도 좋다고 저기도 좋다고 한 번만 놀자고 왜 그리 굽냐고 어수비 이제 내 것도 아닌데 왜 뺏기는 것 같은지 넌 나 없이 참 잘 사네 눈꼴 시려우니까 노는 것 좀 살살해 목까지 올라온 저 줄에 삼키고 오늘도 좋아요 누르지 난 남이 되고 오히려 더 좋아 보여 pretty woman Yeah. 새 남친과 찍은 사진 속 택 덕분에 추억 속으로 난 back space 그 세상은 어느새 다들 멈춰 있는데 난 왜 여전히 그 시간에 걸쳐 있는데 넌 내 생각을 할까 고민하며 좋아요를 누를까 말까 수십 번을 반복해 너의 마음은 마치 단두대 어처럼 나를 싹둑 가차없이 잘라냈지만 난 도깨비 감투 몰래 다가가 너의 일상생활은 맨날 보내 그때마다 머릿속은 108번에 oh shit 내 생각은 할까 지민씨의 추천곡 좋아요
듣고 왔는데요. 야 아무것도 몰라요. 뭘 몰라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 네. 뭔데요? 드디어 싫어요 버튼이 생긴다고 하네요. 아 그래요?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제 가사의 영향력 덕분인데 형 감사합니다. 네. 마크 주커버그. 깜짝 놀랐다니까요. 아 진짜 이거 싫어요 버튼이 생겨요? 네 진짜 싫어요. 네. 이런 버튼이 이게 버튼. 누가 싫어요 눌렀는지 다 뜨는 거 아니에요? 짱 좋아요도 있어요. 싫어요 막 나 랩몬스터 싫어요 막 이런 거 내가 몰래 막 하다가 걸리는 거 이제. 그렇죠. 그럼 다 그거 뜨는 거예요 이제. 저 쉽게 싫어요 눌러요. 그럼 싫어 누르는 사람 별로 없겠다. 쉽게 개 싫어는 별로 없겠다. 대놓고 난 너한테 결투 신청 대결 신청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인데 아 정말 이런 네. 노래를 크리스마스 때 들으면 굉장히 우울할 것 같아요. 그렇죠. 크리스마스 때 그래요. 좋고 좀 밝고 그런 노래 들어야 되는데 아 작년에 저희들이 그래도 이제 흔한 연습생 크리스마스에서 했었잖아요. 네. 이게 벌써 1년이나 된 곡이에요. 이게 무려 1년이 됐어요. 1년. 그때 당시에는 이제 진영이랑 이제 랩몬을 제외하고는 사실 공개가 안 됐었거든요. 야, 맞아. 방탈룸 소개하는 거. 진짜 너무 추웠는데. 시작해 볼게. 방탈룸 소개. 어디부터 가볼까? 시작. 방금 그만 파시자 우리. 좋아하자. 확인해보자. 오호 이 사람들이. 띵띵띵띵. 관중수 메시. 지미 가만히 있어라 나 좀 혼난다 출신 내구라서 뜨고 여러분 그게 지금 여러분들 흑역사를 생각 아니에요 자기 과거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 아, 부끄러운 거예요? 나 안 부끄러워 난 당당해요 정말 떳떳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난 중요한 게 공개가 안 돼가지고 그냥 얼마나 슬픈데 알겠어요 흑역사는 이제 잠시 얘기하고 야, 끝까지 이러시네. 그러니까 슈디님이 원래 이러십니다. 그게 2년 전이라고 설명해. 아, 2년 전이야. 꼭 확인해 보라고요. 네이버 검색을 심지어 아이. 자, 이런 끝도 없어요. 네, 오케이. 오케이. 끝도 없어요. 정말. 그래서 저희가 이번 라디오 웰컴 투 방탄골. 방탄골. 주제는 바로 세상에서 가장 우울했던 크리스마스. 제가 이게 맹장을 좀 멀리 보내고 침대 두고 있는데 굉장히 너무 심심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이제 매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이제 아미 여러분들의 사연을 제가 받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곡을 만드는 거 아니냐. 네. 이제 쉬는데 좀 쉬어라 하셨는데 사실 되게 쉬었어요. 많이 쉬었죠. 많이 쉬었어요. 네. 쉬었어요. 그냥 사연을 읽어 드리려고 했던 거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해주셔도 돼요. 많이 쉬었습니다. 아, 몇날 며칠 이게 거의 700개 가까이가 달렸어요. 700개 달렸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네. 저도 봤어요. 800개 가까이 달렸는데 아 정말 하나 꼼꼼히 다 읽어보고 정말 셀렉해서 그리고 셀렉한 사연을 저희가 읽어드리면서 네. 추천곡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죠. 아, 누구부터 하시겠어요? 저부터 해볼까요? 네. 고유진. 야, 여러분의 우울함을 달려드립니다. 달려드려요? 달래드려요. 제가 좀 달려주세요, 제발. 달려드린다고요. 달려주세요. 달려드린다고요. 왜 이래? 자, 해볼게요. 자, 저는. 이 사연 마음에 드네요. 네. 네, 첫 번째 사연입니다. 닉네임. 굉장히, 임팩트 있어요. 윤기소이님. 윤기소이님. 2013년 12월 11일. 11일. 8시 11분. 8시 네, 그렇죠. 약간 재밌게. 네. 부담. 네. 얼마나 재밌을까 기대됩니다. 네. 커플인 친구들이 솔로인 저를 불러서. 제가 없네요? 아니요, 저 재밌네요. 진작 안 해요. 왜 이럽니까? 다들 싫어요 버튼 남발하기 전에. 다들 좀 이따 두고 봐요. 자, 계속해주세요. 자. 커플인 친구들이 솔로인 저를 불러서 커플들 사이에서 혼자 짜게 식어간 적이 있었어요. 제 눈에서 흐르는 건 눈물이 아니겠죠? 솔로인 저희들도 우네요. 정말. 추종곡은요? 네, 정말 슬프겠어요. 커플인 솔로들이 이제 커플 솔로들이요? 커플 이제 친구들이 자기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짜게 식어간 적이 일부러 그런 거 아닐까요? 나는 커플인데 너는 솔로잖아.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자, 윤기소희님께 드리는 제이홉의 추천곡은요. 빅뱅의 눈물뿐인 바보. 눈물뿐인 바보. 바보. 이거 진짜 얼마야? 진짜. 이게 데뷔곡이야. 나 내가
중학교 때. 저 이 노래 진짜 좋아요. 2006년 6년인가 저 기강 때 형 빅뱅 선배님 너무 좋아해가지고 정말 오랜만에 들었는데 되게 좋네요. 당신은 눈물뿐인 바보야. 아 지금 윤기소인 내가 있는데 지금 윤기소인한테 바보라 그런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빨리 사과하세요 빨리. 아 죄송합니다. 그 다음 사연 누가 읽을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 이것도 약간 재밌게 자 약간 재밌게 해요 이제. 아 콜롬비아에서 네 카미님이 12월 11일 8시 14분에 네. 약간 재밌게 네. 우리나라에서 크리스마스는 가족끼리 모이고 같이 기도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는 즐거운 날이라서 네. 네, 한국에서 혼자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것이 되게 심심하고 외롭고 슬퍼요. 아~ 네, 이번에 한국에서 혼자 보내는 세 번째 크리스마스예요. 홀로 보내시는 거예요? 홀로요. 콜롬비아에서는 가족끼리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운 날. 저 사실 그런데. 저도 가족이랑 그렇죠. 콜롬비아에서 홀로. 와. 와. 예, 싫어요. 네, 싫어요. 네. 아, 한국에서 홀로. 아니, 왕이시네요. 한국에서 홀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형이님에게 네. 정국이가 주는 노래 선물은 서영은의 혼자가 아니야. 아, 카미님은 괜찮아? 아, 혼자 하나, 혼자 아니야, 화이팅, 화이팅. 네, 아. 혼자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야. 혼자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서 빨리. 저희는 나는 저희 방탄 7명과 수많은 아미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혼자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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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그다음. 그다음 사연을 누가 이거? 아 이건 제가 닉네임 굉장히 좋아서 제가 읽어볼게요. 아 근데 아 정말 2014년 12월 11일 8시 3분에 슈가야 건강해 씨. 실제 닉네임이 이것인가요? 그러면 바꾸길 추천드립니다. 건강하시거든요. 네. 몸이 아파서 암 수술하고 방사능 치료 받아서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온몸은 팅팅 붓고 정신은 말짱한데 몸은 마음대로 못 움직이니까 집에만 있었죠. TV에는 특별히 하는 것도 없고 나 홀로 집에 같은 영화를 다운받아서 보다가 집에서 심심하게 보냈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젠 좀 몸이 나아서 크리스마스 같이 즐거운 날에는 악착같이 놀러 다닙니다. 아 몸이 나으셨구나. 그렇죠. 다행이네요. 진짜 다행이네요. 다행입니다. 정말 제가 슈가야 건강해님께 드리는 저의 추천곡 이적의 다행이다. 이제는 건강하게 이제는 홀로를 다닌다는 게 사실 참 다행이죠. 슈가야 건강해님. 꼭 건강하세요. 화이팅! 화이팅! 만나고 이제는 마음껏 놀러 다니니까 네. 정말 즐겁게 노세요. 앞으로는 정말 세계 방방곡곡 정말 즐거운데 많이 놀러 다녀주시면 방탄과 같이 놀아요. 야! 네 다음 사연! 아, 네. 아, 네. 한결같다. 다음 사연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네. 아, 다음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2월 11일 얼마나 웃긴지 보자. 8시 1분 웃기게! 웃기게! 7분에 이제 네. 방탄의 개 방탄의 개. 강아지. 강아지. 자, 이것만 좀 읽어주세요. 네. 크리스마스 때. 아니, 크리스마스 때. 친구랑 같이 화장품 가게 갔다가 가방 때문에 35만원치 화장품 부쉈던 거. 아, 대박. 아니, 잠깐. 근데 35만원치를 부시려면. 거의 약간 매장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와, 매장 다다다다다. 약간 그런 거였지. 백팩 같은 거 메고 있다가 이제 돌았는데 이제 여기가 다다다다다. 한 매장에 있는 이제 그 라인이 이게 다 이렇게 휩쓸려. 정말 남일 같지 않네요. 남준이랑 같이 왔는데 남일 같지 않대요. 자 그럼 이제 추천곡. 네 이런 크리스마스 악몽에 방탄의 개님께 드리는 추천곡 왁스. 화장을 고치고 와 수정 보자 얘들아 수정 보자 화장을 고치고 아이라인 아 이 노래 옛날에 진짜 많이 들었어요. 자 그럼 다음 사연 누가 한번 소개해 볼까요? 네 그럼 다음 사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찌 찌찌. 자 루리로님께서 보낸 2013년 12월 11일 21시 39분에 좀 우울하네요. 네. 저는 일본에서 보낸 크리스마스가 가장 우울했어요. 우울했어요. 알바하고 저녁 때 집에 들어오니까 정말 외롭더라고요. TV 틀어도 일본어만 나오고 그때는 돈도 없고 알바에서 학비고 뭐고 다 내가 벌어서 쓸 때라
국제 전화도 요금이 무서워서 집에 전화도 할 수가 없어. 그렇죠. 아, 요즘은 이제 카카오톡 요새는 이제 다 되니까. 근데 그때는 안 될 때였죠. 그래서 한국에서 가져온 라면에 가져온 라면 편의점에서 사온 조각 케이크를 먹으며 무한도전을 받습니다. 이때도 안 해. 근데 그러고 먹은 게 체한 거예요. 왜냐면 히터가 고장나서 집이 엄청 추웠거든요. 좀 쓸쓸하네요. 진짜 무한 도전했겠네요. 그래서 집 앞에 있던 자판기에서 사이다를 사먹고 그대로 잔 기억이 납니다. 정말 성공하실 거예요. 네, 성공하실 거예요, 진짜로. 이제 더 이상 루이로님은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야. 방탄이 있으니까. 방탄이 있으니까. 네, 잠시만요. 아, 추천곡은요? 네. 루리루님께 드리는 추천곡, 빅션의 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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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 노래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노래예요. 야, 이렇게 하면 빅션. 사실 제가 이제 이게 추천곡들을 다 선별을 했는데 다 이게 사연이랑 다 어울리게끔 구매 안 들어오셨다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빠요. 네, 아, 다음 사연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013년 12월 11일 8시 31분 네. 소소님이 소소 자, 비전 찍힌 비전 제 이거예요. 점점점점점. 매년 크리스마스가 지나는 순간부터 크리스마스를 손꼽아 기다리며 사는 크리스마스 쟁이입니다. 아, 저도요. 우울해지면 시즌에 관계없이 캐롤을 듣는 정도의 수준이죠. 저는 크리스마스 때 친구들과 샴페인 터뜨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느낌 있어. 좋아하신가요? 느낌 있어. 샴페인. 케빈과 함께 나홀로 집에 남는 것도 좋아하고. 와. 케빈. 크리스마스 케이크 먹으면 빅토리아 시크릿. 빅토리아 시크릿. 너무 좋아한다. 네. 이런 시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크리스마스만 같아라를 모토로 살아왔지만 친구놈의 한마디에 올해 크리스마스가 제일 싫은 크리스마스가 될 예정입니다. 왜지? 친구는 크리스마스를 지나버리면 나이 먹는 것밖에 남지 않는다며 크리스마스를 싫어해요. 그렇죠, 사실이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사실. 캐롤이라면 왜 나이 숫자에 불과한 거야. 난 아직 창창해. 좀 이따 보자. 캐롤이라면 아주 치를 떱니다. 저는 한 번도 크리스마스와 나이의 상관관계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내 크리스마스를 망쳤어. 저는 이제 생애 남은 크리스마스들을 어떻게 견뎌야 할까요? 추천곡은요? 조건 임정희 주의 랩몬스터 전곡이 퍼펙트 크리스마스 추천해드립니다. 완벽한 크리스마스. 정말 완벽하거든요. 완벽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기 바라요. 완벽해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이외에도 굉장히 이제 많은 댓글들이 달렸는데 저희 하나하나 이제 다 보면서 이제 셀레하라 굉장히 힘주고 또 굉장히 즐거웠어요. 뭐 이런 우울한 크리스마스 굉장히 많구나 생각했는데 여러분들 더 이상 우울해하지 말아요. 반찬이랑 아니 아니돼요. 아 정말 이제 아무래도 크리스마스가 이제 매년 오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매 하필이면 크리스마스에만 사람들이 이렇게 드니까 약간 그렇죠. 1년에 힘들었던 일을 좀 살짝 풀고 그런 날 맞아 진짜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 연말이니까 겸사겸사 괜히 기다려져요. 여름 때도 그렇죠. 사실 오면 별거 없는데 그쵸. 약간 딱 크리스마스가 크리스마스 날 정말 근데 올해 크리스마스는 굉장히 바쁘고 좀 훈훈하고 즐겁게 보낼 것 같은 느낌이 왠지 딱 들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제 옆에 있는 크리스마스 분위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아, 장난하네. 네, 정말 장난하게 또 저희가 좋습니다. 연말 무대에 초대가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훌륭한 얘기네요, 그냥. 연말 무대 정말 초대됐는데 요즘 열심히 연습을 하느라 정말 저의 비어있는 맹장이 가득 찰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아, 각자 어떻게 해요? 어때요? 저는 아주 복근을 다시 얼려야 돼가지고요. 아, 이제. 힘들죠? 아, 좀 도와주세요. 좀. 자, 아, 지민씨. 힘들어 죽겠네. 저희 양나기도 굉장히 힘들다. 네, 연말 무대 있잖아요. 진짜 힘들어 보이더라고. 진짜. 연말 무대 보이더라고. 안무를 짜고 있는데, 아, 하고 있는데, 새해 안무인 것처럼 연습하고 있다는 거. 아, 정말 힘듭니다. 정말 일본. 가고 태국도 가고 정말 동분서주 정말 바쁘고 정말
정신 없던 그런 2013년이었는데 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며칠 전에 발표한 저희의 곡이죠. 흔한 아이돌의 크리스마스. 흔한 아이돌의 크리스마스를 들어볼까 하는데요. 또 제일 마지막에 이 흔한 아이돌의 크리스마스를 들으면서 BTS 쿨 FM 106.13 메가헤르츠를 벌써요? 끝났어요? 아쉽죠. 아쉽죠. 아무도 표정이 안 좋다. 근데 왜 정국 씨랑 레몬 씨만 참여를 안 했죠? 아, 사실 정국이는 애드립으로 아 살짝 참여를 했더라고요. 살짝 참여를 했어요. 네, 저만 참여 안 한 거 보니 아 제가 요즘 아, 회사 분들께 잘못한 게 굉장히 많나. 다 참여한 거예요. 저 깜짝 놀랐던 게 둘 다 했지롱요? 저 없이도 굉장히 잘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꼭 제가 있었을 줄 알았는데 약간 좀 섭섭해서요. 방탄 음악의 아버지. 음악의 마음. 음악의 마음.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레몬스는 저희 마음속에 있으니까요. 김레몬씨 대표로 크리스마스 인사하면서 마무리 지어볼까요? 아 예. 정말 이제 연말이고 정말 올해 저에게 가장 특별한 해가 아니었나. 그리고 아미분들께도 굉장히 가장 특별한 해였으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연말 무대 정말 너무너무 많이 기대해 주시고 다음 앨범도 저 열심히 작업하고 또 열심히 연습을 할 거니까요. 너무너무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정말 커플이신 아미도 솔로이신 아미도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어김없이 내게 또 찾아오는 크리스마스 대피한 건 올해 dreams come true 여기까지 달려왔지만 연습뿐인 올해 크리스마스 길 다 고마울 뿐이야 옆에 네가 있어서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크리스마스 흔한 신인 가수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 데뷔 반년에 난 부럽지 않은 신인 데뷔는 언제 하냐는 지인과 친인척의 연락도 이제는 축하해라는 말로 변해 군대 간 친구에게 나 데뷔했어 말을 전해 1년 사이에 많은 것이 변했고 또 설렜던 기억이 내 머릿속에 그리고 가슴 안에 연애 NO 외출 NO 타이틀도 NO 모두 편견과 억압은 참 방탄답게 최고 요즘 매일이 매일이 외로워 막 매일이 매일이 괴로워 나 그때 가족도 없고 휴가도 없어 스케줄에 내일이 두려워 다 걱정 마 이번 내 겨울은 따뜻할 거니까 이번 크리스마스는 내 평생 여자친구 아미와 그리고 묵묵히 닦을래 노력이란 다해 어김없이 내게 또 찾아오는 크리스마스 데뷔한 건 올해 내 dreams come true 여기까지 달려왔지만 연습 올해 크리스마스 기억 다 고마울 뿐이야 옆에 네가 있어서 징글벨 징글벨 징글 all the way 진짜 징글 징글벨 올해도 울려대 내겐 드라마 연속극처럼 뻔한 크리스마스 익숙한 척하면서 내 마음은 자꾸 울어대 데뷔 반년차 그래도 꿈을 이룬 1인 신인상 타고 회식까지 난 부럽지 않은 신인 변했긴 했지만 여전히 혹독한 나나도 평소에도 크리스마스에도 I'm a hustle hustle 얼굴던 3년이 무색하게 바빠 밖에서 난 없이 내 자신은 낮춰